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연필 소묘로 튤립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북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깎아둔 연필과 그리고 지우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튤립꽃을 그려볼 거고요. 튤립 이파리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 튤립이 들어갈 위치를 이렇게 네모 박스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쉽게끔 만들어 두시고 앞에 있는 꽃잎들부터 하나씩 그려나가도록 할게요. 선을 사용해 주실 때는 되도록이면 직선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굴곡진 부분들은 이렇게 직선을 쪼개면서 라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앞쪽에 있는 꽃잎 한 장에 이 중심선이 여러분들 또렷하게 보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그려놓고 맞춰서 그려나가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가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깔아주면서 형태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외곽선들을 그려주실 때는 직선 위주로 사용하시되 직선들이 너무 많이 겹치듯이 나오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선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이 스케치선은 나중에 연필선이 올라가면서 딱 감춰지고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하지 않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도 튤립의 둥근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줄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쫙 나오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약간 선 하나를 추가를 해서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틀, 큰 틀과 일단 형태들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밝고 어두움을 조금 구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먼저 하기 전에 연필선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제 카페 회원님들께서 이 연필 소묘 그림을 보시고 첫 시간 영상을 보시고 작약 꽃들을 너무 예쁘게 너무 잘 이렇게 그려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일단은 수채화를 하면서 연필 소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부분 부분 묘사는 굉장히 잘 해주셨지만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완성도도 너무 좋고 잘 해주셨지만 연필선이 조금 뭉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필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 텐데요. 부드럽게 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 보통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비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떼지 않고 이렇게 탁탁탁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부드럽게 선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선으로 그려버리면 너무 그 선이 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요거처럼 이렇게 슬슬슬슬슬슬 이렇게 부분 요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화면상으로 모니터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필선이 뭉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선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어요. 방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비비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뭉개는 연필선 있죠. 요것도 반드시 필요한 선 연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런 것들은 나중에 묘사할 때 어느 정도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덩어리가 잡히고 난 다음에 부분 부분에 묘사를 들어갈 때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뭐 솜사탕이라든지 모카솜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할때 약간 요런 선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덩어리가 잡힌 후에 뭔가 조금 더 톤을 채워줘야겠다라고 할 때, 그럴 때 부분적으로 요런 선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선들이 먼저 처음부터 사용되게 되면 그림이 완성이 되어 갈수록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보다는 몽실몽실해진다? 아니면 너무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워 보여서 뭔가 이렇게 덩어리감이 딱 잡힌다든지 어떤 형체가 명확하게 좀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연필선을 깔아주실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 뭉개는 선보다는 이런 식으로 선과 선이 만나서 면을 이루는 것 같은 이런 선들을 잘 사용해 주시고 또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잠시 드리겠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런 선들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 볼 거예요. 줄기와 잎사귀 사진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튤립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실눈을 이렇게 감고 보시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흐름이, 어두운 흐름이 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제일 처음에 해주셔야 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연필 선을 한번 깔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선을 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지 못하셔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보게 되면 이렇게 비비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잘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갔다가 떼주고 다시 갔다가 떼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선을 가로선과 세로선과 그다음에 대각선의 선들이 있죠. 이 튤립이 생긴 방향대로 우리가 넣어줄 거예요. 자, 지금은 가로선을 깔아줬죠? 이제는 세로선을 이용해서 이 덩어리 흐름을 조금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 방향이 이렇게도 가지만 이 튤립이 이렇게도 모아지고 있죠? 그러면 대각선 활용해서 대각선의 직선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톤을 깔게 되면 옆에 이렇게 계속 튀어나오는 선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지우개로 살살살살 지워내시면서 이제 외곽 라인 정리를 조금씩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어두운 부분 쪽 이제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선과 선을 이어주실 때도 경계가 너무 또렷하게 지지 않도록 이런 면들을 잘 처리해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첫 시간에 얘기 드렸죠? 뒷부분을 채우면서 앞부분 쪽에 이제 역광 부분을 조금씩 남기면서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주면서 이제 외곽 라인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케치, 우리 처음에 했던 이 스케치 라인들이 점점 이 올리는 톤들에 의해서 합쳐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외곽 쪽은 이제 역광이니까 조금 밝아지고 좀 어둡게 좀 깔아주지만 짧은 선들을 조금씩 사용해서 연결을 어두운 부분 쪽에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너무 튀는 이렇게 딱 들어가는 선 있죠? 요런 거는 지우개로 살짝씩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여기가 좀 지워지거든요? 보세요, 요렇게. 지워지면 다시 그 손으로 살짝 이렇게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만 눌러주시고. 선을 이렇게 쓴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다가 사라지듯이 그라데이션, 선도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줄기 부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부분이 살짝 밝죠. 이렇게 해서 쓱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딱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볼록한 그런 공간들이 나오죠. 그리고 지우개질을 하면 여기가 더러워지잖아요. 여기 옆에다가 한 번씩 긁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꽃잎에 위에서 지금 그림자가 생기고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가장 밝은 부분이죠? 여기를 지우개로 싹 지워서 이쪽으로 싹 빼주세요. 힘을 굉장히 많이 빼주고요. 이제 여기를 하나하나씩 묘사를 해줄 거예요. 그 꽃잎 속에 있는 그 결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잘 관찰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연필을 이제 묘사하실 때는 좀 자주자주 이 끝부분을 좀 깎아서 뾰족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해주시는 게더 좋아요. 연필은 이 색상이 사실은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비 연필 가지고 밝은 부분과 중간 부분 그리고 어두운 부분들을 다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어둡고 밝고 그리고 그 밝음과 어두움의 사이의 중간색은 어느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맞춰 보시면 돼요. 너무 어두워지지는 않았는지 너무 밝아지진 않았는지 그거 하나만 보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체를 같이 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있죠? 살짝의 굴곡이 지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 방향으로 선을 넣어버리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튤립의 결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결 방향대로 일단 색을 들어가 줍니다. 여기 중에서도 좀 진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조금 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보시고 힘 조절을 잘 하셔서 선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뭉개는 선이 아니라 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선을 넣어주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면서 약간 진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똑바로 일자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부분들은 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약간의 굴곡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너무 경계가 지금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서 좀 부자연스럽죠? 요럴 때는 한번 요거보다 훨씬 더 약하게, 보일락말락한 이런 중간 선들은 한번 겹쳐주시면 좋아요.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좀 남겨놓는 상태에서 들어가 주셔야겠죠? 이렇게, 수채화 하듯이 여러분들이, 어디는 진하게, 어디는 연하게, 어디는 좀더 진하게, 이런 식으로 그 색깔의 분배를 잘 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 부분에서는요, 연필 다시 한번 뾰족하게 깎아주신 다음에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을 조금씩 더 만져줄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연필 소묘로 튤립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두시고 조금 더 자세히 묘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전체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그림 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